넷마블이 국내 렌털 업계 1위인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넷마블이 실질적인 웅진코웨이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넷마블이 국내 렌털 업계 1위인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 예비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10일 진행된 웅진코웨이 본 입찰에 깜짝 등장한 것입니다. 웅진코웨이 매각은 당초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던 SK네트워크스와 칼라일, 하이얼 등이 연이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둑한 자금 실탄으로 무장한 넷마블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웅진코웨이 인수전은 외국계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넷마블 2파전이라는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넷마블은 게임 산업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실물 구독 경제 1위 기업인 웅진코웨이 인수 본 입찰 참여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게임 산업에서 확보한 IT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스마트홈 구독 경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글로벌에서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넷마블이 실질적으로 웅진코웨이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이제 본 입찰에는 참여한 것 뿐이고 이제 다음 주에 우선 협상대가 선정이 되는데 그 매각자가 좀 계속 높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어서 협상 딜이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더라고요. 현재 웅진코웨이 매각가는 2조 원대 안팎으로 앞서 유력 후보들은 최대 1.8조 이상의 매각가를 지불하긴 어렵다며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넷마블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넷마블이 정말로 다음 주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만약에 딜이 성사됐다라는 거는 그 매각자가 요구했던 높은 가격으로 아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넷마블한테는 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2020년 매출 5조, 글로벌 게임 탑5를 목표로 제시한 넷마블. 웅진코웨이 인수가 목표 달성의 발판이 될지 오히려 걸림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이유진입니다.